of our bodies and sun, sun, sun. All down in X now be sun. 누군가는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정착을 합니다. 이근철 씨 부부는 여름 휴가를 매번 고향인 동강에서 보내다 8년 전 귀향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농사를 시작했죠. 아, 좋아라. 아주 여름에는 이 옥수수 따려면 땀을 아주 한 말을 흘려야 돼, 한 말. 한 대 빠까도 되지도 않아. 먹기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서러도 안 되고 너무 말려도 안 되고 이 하루 이틀이면은 이 대본 딱딱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1년 농사의 결과물인데 제일 예쁘고 상태 좋을 때 내놓고 싶은 마음 누구라도 알 테죠. 너무 예쁘죠. 강원도 찰옥수수. 이게 제일 맛있는 종자래요. 옥수수가. 그 때를 놓칠 수 없어 더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부부입니다. 키 세게? 그렇죠, 이제. 아니야, 범벅이 됐다, 단 범벅이 돼. 눈을 감을 때마다 찌끈찌끈 비지다미나. 꼭 이건 꼭 삼복더위 때 꼭 따야 되니까. 삼복더위가 꼭 휴가철 이제 연결되니까 그때 꼭 삼복더위 꼭 걸려요. 암만 더워도 이건 따야 돼. 빽빽한 옥수수 사이로 시원한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으니 옥수수 따는 것보다 땀 닦는 게 더 큰 일입니다. 옥수수 밭에서 나와도 일이 끝나지 않은 남편. 양봉을 조금 하고 있는데 한낮에 들여다보아야 벌들이 쏘지 않는답니다. 벌통 안에 열이 많아가지고요. 더 더워 이 양봉 보면. 근철 씨의 여름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아, 더운데 또래 저 시원한 데만 물러가 갑시다. 어, 벌 만지고 왔어? 벌 보고? 서풍 가야지 되겠구나. 아우, 일을 해도 더워 죽겠으니까 가서 좀 식히고 와야지. 과일도 먹고. 갑시다. 추워서 이걸 가져가서 걸치고 있어야 돼. 잘했네. 옥수수 수확이 끝날 때까지는 멀리 피서를 갈 수 없는 부부가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참말하고 소스 나오네. 응? 아이고, 이건 나무만 봐도. 여기는 바위 속마다 다 바람이 나오잖아. 산 전체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바위 속마다 다 바람이 솔솔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봐요. 얼마나 시원한가. 이런 데고 속에 여기도 봐. 다 찬바람이 나와. 그런 바위 밑에가. 야. 초등학교 동창인 부부의 추억이 서린 곳이랍니다. 그 밑에 옛날 국민학교 거기서 여 소풍도 그랬댔어요. 소풍만 만나면 냉장고니까 뭐 고기도 갖다가 돼지도 잡아다 넣어놓고 냉장고 없으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큰 행사 잔치 같은 거 할 때 갖다 잘라다가 먹고 또 갖다 넣어놓고.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차가워지는 공기. 이거 봐. 얼마나 시원해. 이 안개 끼는 거 봐요. 안개. 어머. 어머 시원해라. 땅 속에서 바람이 나오는 구멍, 풍혈입니다. 안개 나오는 거 봐요. 예, 여기서 찬바람이 엄청나게 나온다. 옛날 그전에는, 아우 좋아. 요 허름이 안에가 엎드려가 다 따고 그랬어요, 이게. 아, 이거 넣어. 그래가지고, 도시락, 옛날 뺀또, 그 밥 싸다가 먹고, 와가지고 집에 올라갈 때는, 거기다 얼음 깨가지고, 옛날엔 냉장고가 없으니까 얼음깨가 집에다 갖다 주고 그랬다니까. 평범한 동굴처럼 생긴 풍혈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겨울철 차갑게 냉각된 공기가
여름철 다시 바위 틈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온도차 때문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갑자기 냉장고를 열었을 때와 같은 현상이죠. 바람이 한들한들 부니까 얘들이 요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잖아요. 오봐, 여봐, 어우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요. 이러고 있잖아. 세게도 안 흔들리고 산들산들산들산들 봄바람 부는 거 뭐냐. 엉덩이도 시리고 뭐 진짜 춥네. 아, 옷 입어야 될 것 같아. 자기도 옷 입어. 아이고 서전하다. 서전한 정도가 아니야. 아, 추워. 넣어놨다가 좀 꺼내자고. 우와. 시원하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흔한 모습이었겠죠. 자연의 신비가 참 놀랍습니다. 뭐 이리 시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름에 이거 방 안에서는 에어컨 틀면은 더워서 살지도 못해요. 여기는 오면은 자연이잖아요. 자연.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찬바람이 쌩쌩 나옵니다. 야, 이야 이 문이 완전. 아주 잠깐 넣어두었을 뿐인데 음식이 정말 차가워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완전 맛있네. 속이 아주 서늘이 형님. 과일이 차가워서 못 먹겠어. 이빨이 시려서. 세상에 더운 자여 내게로 오라. 이미 다 물려오라 그래. 공짜로 그냥 다 에어컨 팡팡 틀어줄 테니까. 더위는 저 멀리 달아난 지 오래. 이제 다시 일할 힘도 납니다. 아유 잘났다. 시원하게 좋잖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지상낙원이다. 우리들. 부부는 지금 지상낙원에 있습니다.